여수 교동포차입니다. 여길 모르면 간첩이죠. 연등천을 따라 조성된 교동포차입니다. 오늘은 뚝배기 매운 돼지갈비찜을 먹으러 왔는데요. 2차도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해물삼업의 원조 23번 포차를 지나서 오늘의 목적지는 골목 끝에 자리한 한꾼의 팔팔. 앉자마자 온통 잔디밭 접시에 기본찬이 나옵니다. 잔디밭에 반찬을 깔아주시네요. 이 집의 메뉴판입니다. 오늘은 매운 돼지갈비찜 대짜 주문 들어갑니다. 한잔하기 딱 좋은 분위기네요. 참, 한꾼에라는 말은요, 다같이 함께라는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시작은 빈속에 소주 한잔이 최고 아닙니까? 계란빵 같은 계란전에 에피타이저 한잔. 식도를 타고 오르는 이 쎄함. 얼마나 큰지 국민안주 계란전이 계란빵이라 해도 믿겠습니다. 나는 계란 엄청 좋아해. 계란 많이 먹어. 누가? 누가 너? 나는 완전 내 거요. 인싸 인싸. 나는 완전 내 거네. 인싸 인싸. 와, 고봉이네 고봉이야. 넘치도록 수북히 남은 매운 돼지 갈비지. 비주얼이 정말 압도적이네요. 드세요. 뭐니? 단짠 매콤하게 내 입맛을 사로잡는 이런 뚝배기 같으니라고. 맛있네. 처음엔 뚝배기가 작아 보였거든요. 먹다 보니 양이 꽤 많았습니다. 쭉쭉 들어갑니다. 매콤함의 마성인가요? 묘한 매력에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바로 2차 갑니다. 여기는 안도 찾아 가영이네 집 홀락 매운탕에 금풍생이. 한 잔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야, 예. 금평선이 국민반찬.
2차 첫 메뉴는 볼랑 매운탕입니다. 속 좀 달래볼까요? 뒤집어서 찍어요. 네. 자, 괜찮아요. 살이 꼬들꼬들한 게 아주 얼큰합니다. 볼락 사시미의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구워도 맛있고 짝 튀겨도 맛있고 매운탕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속으로 초대하고 싶네요. 캬, 국물이 얼큰하고 끝내주네요. 오래 끓일수록 맛이 깊어지는데요. 이쯤 되면 술이 술을 먹을 타임 아니겠습니까? 쭉쭉 잘 들어갑니다. 한 꾼에 짠! 금풍생이가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지? 하는 찰나 눈부신 새서방 고기 금풍생이가 딱 나왔습니다. 여수 사람들은 다 아는 새서방 고기라 불리는 금풍생이. 표준 말은 금풍선인데요. 흔히들 금풍생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야, 예. 금풍선이.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사 시절 시중 들던 관기 평선이가 어느 날 이름 모를 생선을 내왔는데 어찌나 맛있는지 이름을 물어보니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이 평선이의 이름을 따서 고기 이름을 평선이라 불렀고 훗날 구운 게 맛이 더 좋다 하여 금평선이로 불렸다는데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미운 남편은 안 주고 새서방에게만 몰래 줬다고 해서 새서방 고기라고도 불립니다. 실존 인물 광기평선이와 이순신 장군에 얽힌 재미난 금풍생이 이야기였습니다. 어이구, 아이고. 그럼 이름 바꿔야 된대. 서방고기로. 군서방. 군서. 찐서방이라. 아 맞아, 찐서방. 옛날 여수 사람들은 군평선이를 굴비보다 더 값지게 쳤는데요. 극진한 대접을 한 몸에 받았던 귀한 생선이었다고 합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배가 부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금풍생의 맛은 좋았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